상당히 바쁘신 생활을 하실 텐데, 이렇게 저녁마다 말씀을 찾아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심령의 치유가 있고 변화의 경험을 하는 귀한 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한분 오셔서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니까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서일대학교의 우리 이사장이신 우리 이문현 이사장님께서 장로교인이신데 저하고 종종 만나서 신앙 대화를 나누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하시러 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귀한 성도이십니다. 성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그 근본 원리를 자꾸 이렇게 찾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길게 막 하는데 여기 연로하신 유용한 목사님도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시고 한데 제가 아주 염려가 됩니다만은 어제 제가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 초보 운전 하고 가리는 사람 뒷차에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제가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날, 천국과 은혜 이두 가지 주제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한 가지 주제로 한 시간씩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관은 10과고 날짜는 6일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벅찹니다, 하기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느냐. 먼저 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친 기별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이제 나타나실 것을 예고하는 그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기별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압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마음,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를 품은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경우에는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건 마음의 천국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또 다른 천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영광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두 왕국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먼저 이미 여기에 있는 천국,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가까이 임한 천국의 의미는 첫째로 임박한 예수의 출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는 예고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마음의 천국,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이가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어거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속삭이든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속삭이든지 속으로 생각하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을 아시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이 세상을 강탈해서 임시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불러가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은 마침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천국이 영광의 왕국으로 변해서 하늘 영광의 왕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인간의 이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포함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전인 회복이에요. 도덕성을 깨우쳐 주시고 영성을 일깨워 주시고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전인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올 천국,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미 온 천국이나 미래에 올 천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정도 하고 미래 천국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기도문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번역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공동 번역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국이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kingdom come. 왕국이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마음의 천국이 아니고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중 속에는 뭔가 양심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도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영혼이 천당에 가셨고 그 순간에 이 강도의 영혼도 천국에 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성경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에 나를 들여보내 달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인가요? 이 영어 성경에도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Remember me, 기억해 주십시오. Jesus, 예수님. 언제? When you come as king.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마음의 천국과는 또 다른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많은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 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더 세부적으로 징조를 또 물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은 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 이 지상의 인간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영광의 왕국이 임하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해서 영광의 왕국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는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종말 사상을 가지고 종말 사상을 전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분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재림이 없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9장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은 그 2300조회를 해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은 1800년대 이후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시대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4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을 때는 그 죽는 순간의 시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한 3년 전에 꽤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 여수 요양병원의 친구와 함께 휴양하러 가셨어요. 아프셔서 요양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휴양하러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칠 만큼 활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방에 앉으셔서 어떤 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 시간은 바로 역사의 종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유대 나라를 온 세상에 영화롭게 그렇게 빛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대 나라가 장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일을 주도할 지도자가 곧 메시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의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을 지배하던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라, 국가가 성립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국민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기준이 되는 법은 십계명입니다. 절대로 폐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는 법의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게 아주 기본법입니다. 그 다음에 육법이 있고 그 육법을 적용하는 세부적인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헌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총회할 때 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정관이 있어요. 정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행세칙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정확한 적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헌장과 같은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정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행세칙은 뭘까요? 이게 예언의 신이에요. 아주 세부적인 분야까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거래하고 살고 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재림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빛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법대로 사는 천국 시민은 과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개의 천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천국. 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좀 낮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Already, 이미 만들어진 왕국에.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올 왕국. 그리고 그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사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이 칭의나 영화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사이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증언부감 3권 93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왜?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라. 이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음에 세워진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글자를 좀 넣고 싶은 글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까? 네. Before, after.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잘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천국 시민의 삶에도 before, after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살이, 이것이 before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이후의 삶이 after예요. 이 교재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before와 after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전에는 교만하고 거만했어요. before. after에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위장과 위선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전에는 상당히 도전적이면서 세력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되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쾌락과 명성과 부를 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정의, 정직, 이것이 가치예요. 그전에는 잔인하고 무정했어요. 근데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찾았어요. 지금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전에는 투정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지금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상모략하고 무고한 사람.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 이것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이러한 삶이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은 의의를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외형적 모양이나 형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숨은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갖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년들이 대화를 하는데 얼짱얼짱 그래.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얼짱이 뭔지 몰랐어요. 그 얼짱이 뭐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좀 있더니 또 몸짱 몸짱 그래. 근데 눈치로 알았죠, 이제. 그리고 이 얼짱과 몸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병이에요. 가꾸는 거예요. 외모를, 외형을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보다 어디를 가꿔야 됩니까? 여기를 가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여기.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맘짱 그래가지고 설교했어요. 얼짱, 몸짱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형적인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숨은 동기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꾸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의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안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하고 우리 힘으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바라고만 있으면은 변화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그 애타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결합될 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던 것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는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고 속은 아주 썩어 있는 그런 의 말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죄로 간주됐어요. 또 의로 간주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했어요. 저도. 간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혼. 그 당시 남자는 아주 당당하게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법칙들이 있었어요. 아주 쉽게 남자 측에서 원하기만 하면 핑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어요.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맹세를 너무 쉽게 자주 함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했으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해를 끼친 자를 너그럽게 대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평강이 오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 두 군데 있죠. 저기 수동에 하나 있고 여수에 있고. 거기 가끔 종종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여성암 환자들 중에 그 원인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얼굴을 매일 보긴 해야 되고 속이 맨날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요. 미움을 봤던 남자는 멀쩡한데 미워하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다 창조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생리를, 우리의 체질을 창조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봐야 누구만 손해?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갈 사람들의 품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뇌뇌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두 권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의사예요. 과학자고.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과 세포 현상만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과 세포 현상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우주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창조주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와 뜻이 우리 속에 유전자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조롭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 그 창조주의 의지와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원수가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원수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저 왼수. 어떻게 저 원수를 갚을까? 이 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그때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소멸하는 자동장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히 좀 해보십시다. 은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저는 이번에 이 은혜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은혜가 뭔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가? 모든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에 여기에 관련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독자를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겁니다. 행위가 보여진 거예요. 행위가 행동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뒤 같은 것이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행함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은혜에 대한 단어는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은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는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비유.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이제 농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다섯 번 품꾼을 일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침 이른 시간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대개 새벽 아침 6시입니다.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왔고 6시에 나가서 불러왔고 9시에 나가서 불러왔고 11시에 나가서 불러왔어요. 그 당시 유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가서 불러왔어요. 일은 몇 시에 마치냐? 6시에 마쳐요. 그럼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2시간 일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루 노동을 마치고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품꾼을 줬어요. 품삯을 줬어요. 얼마를 줬어요? 하루 품삯을 줬어요. 얼마 일했는데?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보다 12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한 데나리온씩 준 겁니다.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준 겁니다.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들어온 일꾼에게는 품삯을 하나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적절하게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은 품삯을 흥정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믿고 들어와서 무슨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황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믿고. 실물교 397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한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이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받은 것에 비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는 이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탕자처럼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만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에 열렬하게 환대해주고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은혜, 은혜. 이것을 이론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당장 내쫓아야 돼. 네가 염치가 있지 말이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이렇게 방탕한 너 같은 걸 내가 왜 봤냐?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다시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집에 남아있으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은 불평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평치 않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도 품삯을 가지고 공평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한 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을 줘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주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더 주는 게 은혜. 자, 이 두 사람들의 두 부류의 불평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물론 교회 출석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 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딴 거 보고 설교 잘 듣지도 않고 졸고 이렇게 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안 빠지고 왔으니까.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당연히 받게 됩니까? 식사당번 아주 땀나게 합니다. 막 싸워가면서. 제가 싸우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잘하면 구원을 당연히 받습니까? 한 8년 전에 6, 7년 전에 우리 장로교인에서 우리 교인이 됐다가 우리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간 사람이 4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제가 약간 좀 도움을 줬어요.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름 상태에 있다고. 그건 다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상담이 온 거는. 제가 설명을 했고 다시 이제 제 진리바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전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보내라고 10권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교회 봉사가 생명이고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열심히 믿는 장로교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앙이 지금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교회 봉사가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가 길고 교회 중요한 직책을 자주 맡으면 하늘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실하고 정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시지 아니하시리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말입니다. 잔치 비유가 있어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아주 오기를 싫어하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보내가지고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시 진멸하고 동리를 불살라버렸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초청할 때는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모두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주인의 부탁이었어요. 주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았습니다. 초청받은 아무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잔치에 들어올 때 나누어준 예복은 품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품성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 왕 486페이지에 보면은 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몫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큰 행위가 아니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내용을 잠깐 공부하고 쉬겠습니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커서 지금 60년 이상을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저도 죄인이지만 타락해 본 경험은 없는 죄인이에요. 이 안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저나 주변 사람이나 정말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36년 전에 목회 나올 때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이 화를 잘 내고 좀 이게 급한 분들 요즘에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가 조금 더 해. 정말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변화해야 돼요. 실물교훈 99페이지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드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며 성을 잘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예수 믿으면서.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며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궤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아, 난 이거 타고난 거라. 선천적으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건 고치기 어렵다. 그거는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화를 잘 내요. 남 속상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 남 상처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름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계속되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처음 교인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매 발걸음마다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선교사업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속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가 뭐냐.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라고 예언하신 가운데 되어 있어요. 회복 사업이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품성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품성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의로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씌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와 같이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관심을 자기로부터 남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이기심을 희생정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만을 온유와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말, 시간, 재능, 재물, 복음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셨고 모든 생애가 봉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의 중심의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의 핵심이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첫째, 변화가 인생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둘째, 평상시 모든 삶의 초점을 변화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러나 변화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말씀과 함께 영적인 풍성한 경험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변화시켜야 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닮아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좀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변화될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줄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 변화의 지름길은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교봉사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품성 변화 원하십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으로 다 망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십일조 잘 내고 헌금 잘 내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합니다. 교회도 아주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좀 바른 소리하고 이것저것 고치라고 하면 아주 싫어요. 그런 설교 싫어해요. 그냥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부활절에 십자가 짊어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굴 표정을 제가 가려놨는데 표정이 전혀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보니까 밑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다른 행사할 때도 보니까 역시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가고 싶어요. 교회만 갔다 와서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교회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변화? 그 남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늘로 십자가로 고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다 줬는데 넌 뭘 하느냐, 그런 참이에요. 여기 뒤에 가사 좀 띄울 수 있습니까? 간주하고 다 일어나서 3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다시 신령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죄인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섭리를 다시 한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염려와 근심에 인간의 멍에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셨듯이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